수호사님, 다음은 어떤 소식이죠? 네, 다음 소식은 지구촌 개벽 뉴스인데요. 꿈의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에 대한 기사입니다. 저도 얼마 전 이 소식을 기사로 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하이퍼루프 기술에 대한 구상은 영화 아이언맨의 실존 모델로 유명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2013년 처음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터널 안에서 자기 부상 열차를 띄워 사람이나 화물을 음속에 가까운 시속 1200km로 옮길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진공에 가깝게 공기를 뽑아낸 지름 3.2m의 터널과 그 속을 달리는 28인승 기차 한 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장을 추진력으로 하는 이 시스템의 최대 시속은 1223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교통혁명을 가져올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첫 주행시험이 있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11일 라스베이거스 북부 사막에서 하이퍼루프 1이 초음속 열차 시험 주행을 했는데요. 5초 동안 진행된 시험 주행에서 800m의 철로를 시속 약 1126km의 속도로 달렸습니다.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터널을 완성해 2초 안에 시속 644km까지 속도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하이퍼루프 도로를 건설 중이라고요? 네, 이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중심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하이퍼루프 도로를 건설 중인데요. 2021년쯤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할 하이퍼루프는 속도 혁명에 그치지 않고 운송비 혁명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운거를 타고 공중을 날아 먼 데와 험한 데를 다니고 땅을 주름 잡고 다니며 가고 싶은 곳을 경각에 왕래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하이퍼루프가 이끄는 속도 혁명, 앞으로 주목해야겠습니다.